마지막 줄? 이게 뭔데요? 답 5번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왜 틀린 거예요? 저기 사운드 라이브 항상 위에 없잖아. 항상 봐봐. 마지막 문장 보자. Their voice. 마지막 문장이 어차피 질문이잖아. 이제. Their voice vary from soft drone out calls to two loud explosive sounds like a gun being fired. From A to B 구문에서 어떻게 돼? A에서 B까지라는 뜻이지. 베리는 뜻이 뭐야? 다양하다. 그래서 그 새의 소리는, 울음소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양한 거야.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야? 항상 그런 게 아니야. 이럴 때도 있는 거야. Soft drone out call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적대도 한번 얘기해 준 건데,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어떻게 꾸며줄 수 있을지, 어떻게 꾸며? 쉼표 연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드럽고 뭔가 뭐지? 오래 끄는, 부드럽고 오래 끄는 소리에서 크고 폭발적인 소리까지 다양하다. 뭐처럼? Gun being fired. 총이 발사된 것처럼. 그럼 됐니? 스트레이트 비스가 뭐지? 자, 요거 보여서. 요 있지 이거. 이게 불이란 뜻이야, 불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또 쉼표를 꾸며주고 있지. 짧고 직선의 불이. 그러니까 짧고 직선의 불이니까 그냥 웃고있는 거 알지? 이렇게 됐다는 거지. 불이가 다 지멈대로 생겼다는 거. 아니지, 아니지. 짧고 직선의 불이. 그러니까 다 불이가 짧고 다 직선의 불이. 왜냐면 독수리 같은 거나 앵무새 보면 불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 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짧고 곧장 곧 직선으로 뻗어 있다는 거지. 아, 썸이 나왔으니까 다른 놈들은 아닐 수도 있어. 다른 놈들은 아닐 수도 있어. 몇몇은 짧고 직선의 불이 갖고 있지만 다른 놈들은 아닐 수도 있네. 자, 그다음 31번. 답이 3번이에요? 뭐 31번? 네. 아직 안 봤는데. 아니, 내 거. 4번. 그래? 4번. 자, 31번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니? 태영아. 아, 이거 그 감정적인 언어가요. 아, 그 감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어? 감정을? 아, 근데 첫 번째 문장 해석하면 어떡하니? 그 중에 주제인데요? 어떤 주제인데? 근데 그 주제는 안 되면 이게 주제인데 여기에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 전체 내용을 조금 뭐지? 왜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charge란 말이 좀 어렵게 되는 건데 유발시키는? 이렇게 이런 의미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뭐로 가득 차있는 충전병이라는 뜻이야. 감정적으로 충전된 어 이상하잖아 우리나라 말로. 감정적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어는 포함해. 어 감정을 유발시키는 말도 포함하지만 그 감정들을 억제하는 말도 유발시킨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제문이라고 한다면 어 감정을 발생시키고 감정을 억제. 그럼 두 개가 다 나와야 되는데 얘는 뭐만 나왔어? 계속 억제하는 얘기만 나왔어. 감정을 억제시키는 것만 나왔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restrain과 같은 단어인 suppress를 골라줘야 되는 문제였던 거야. 오케이? 자, 해석상 어려운 거. 없으면 넘어간다. 다섯 번째 줄이. 어? 잠깐만요. 다섯 번째 줄이 마지막에서 다섯 번째. 맞아, price 이거. 자, 한번 그 전까지 없으니까 내가 쭉 읽으면서 아 얘가 좀 안 된 것 같다. 이건 좀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안 했지? 라는 거 좀 지켜볼게. These words are euphemisms. Ethnic cleansing is an euphemism. In some cases, members of ethnic majority have engaged in systematic expulsion, imprisonment, and killing of members of ethnic minority in order to achieve ethnic homogeneity in a particular region. 여기까지 다 되는 거죠. Announcing that new plan to expel, imprison, and kill people because they belong to particular ethnic group is likely to cause a strong emotional reaction in people. That's okay? The phrase ethnic cleansing associates these activities with
The simple and comforting act of cleansing clean one's home. 사실 나는 이 문제는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작가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사실 짜증나는 글이야. 이 문장 때문에, 사실 이 문장 때문에 좀 짜증이 났어요. 인종 청소인데 그걸 여기다 비유한다는 게 좀 괘씸하지 않나? 인종 청소가 저기서 인종 차별을 말해. 인종 청소, 인종 청소를 써있잖아. 똑같이. 인종 청소라는 것은 사실 그 말 자체가 되게 차별적인 거잖아. 사실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말이거든. 근데 얘는 청소란 말을 써서 감정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글을 쓴 거야. 짜증나는 말인 거지. 사실 인종차별주의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작가인 거야. 사실 그래서 열받아서 서프레스를 안 걸고 싶은 문장이지. 왜냐면 이거 해석하잖아? 빡쳐. 그러면 나는 맨 처음에 트리거. 이건 트리거다. 이거 정서적으로 트리거다. 이거. 저도 그 생각 했어요. 나 그지. 그래서 네가 그 에트니 인종 청소라는 프레이즈 구절 말이 이러한 행동을 연관짓는 그 누군가의 집을 간단하고 청소 간단 편한 자 정답 잘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associate A with B를 이게 보여야 돼 A와 B를 연관짓다는 뜻이야 인종 청소라는 이거 구약구 절이 아니야 praise는 구약구 인종 청소라는 구는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활동들은 뭐야 앞에 있는 거 expel, imprison, kill people 이런 것들을 간단하며 편안한 행위와 연관시킨다. 뭐 하는 것에? 한 사람의 집을 청소하는 것에. 그래? 이게 뭔 행위? 자 이런 거지. 이 의미는 우리가 청소하면 뭐가 떠올려? 그냥 되게 사소한 일이고 집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의미잖아. 그러한 의미로 왜냐면 ethnic expulsion이라고 말을 쓸 수도 있고 ethnic imprisonment을 쓸 수도 있고 심지어 ethnic killing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안 쓰고 cleansing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그냥 집을 청소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야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연관시키기 위해서 썼다는 거야 근데 지금 유경의 반응처럼 그게 안 떠오르잖아 빵마치지 그치? 그래서 문제는 요 문장 때문에 좀 빡치는 문장이었다. 하지만 얘 저 작가의 의도대로 보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그것을 뭐하기 위한 시도였어? 감정을. 감정적인 반응을 억누르기 위한 시도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된 것 같고 31번! 뭐야? 옐로우 고추. 어? 옐로우. 아 저기서 옐로우 코치 뜻이 뭐예요? 노란색, 노란색 코트? 코트야 노란색 코트 소파 아 노란색 코트 이건 배정식 그래 니네가 클림트라는 화가를 알아야 돼 클림트는 이 새끼가 노란색을 졸라 좋아해 볼래? 자 공양원의 장점이지 강의실 컴퓨터가 있잖아 바로 보여줄 수 있어 마 이게 다 클린트 거야 어딜 봐도 다 노란색이야 이 새끼야 이거 봐 이 노란색이지? 노란색이지? 이씨 이 또라이 새끼 아니면 노란색이지? 이런 거 보지 마 노란색이지? 코치가 뭐예요? 너? 여기서 코치가 코트 니네 코트 바바리 코트 할 때 그 코트 아, 카우치네, 옐로 카우치. 소파. 내가 코트라고 했어. 카우치는 소파. 카우치라고 카우치. 자, 한번 봅시다. 해석 질문. 지금이야 오늘 해석 안 시켜. 여섯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라이크와이즈. 라이크와이즈. 그리고 여섯 번째 줄? 믹스. 자, 그래서 이 질문의 두 명은 제외. 와이비. 이제 안 받아 이제. 저도 저는 라이크와이즈 안 받아 이제. 파이널. 어디 파이널 어디? 우리 내 파이널이? 위 다음. 저기 다섯 번째 줄. 어. 내가 딱 읽어봤는데 이 주작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 네, 니네 독해 시력 다 알잖아. 조작이면 다 시킨다. 체크해. 왜 말 바꾸냐. 내가 딱 봐도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자, when we talk about determining art value, we can be referring to many different things. 주제는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 작품의 감상의 절대적인 예술 작품의 가치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황유재는 다 대부분 생각하기엔 잘생겼지만 어떤 새끼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저기 얼굴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왜 너만 반응하지? 자, 그런 겁니다. 자, judgments can be made about art in general. Categories of art or individual pieces of artwork. 여기까지는 될 것 같아. Likewise, art can be of value to the world as a whole, to specific group or to art individuals. 질문한 것은 이것 때문에 질문한 거야. Of value. 맞아? 무지? 어, 저것 때문에 재밌는 거야. 맞아? 자,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 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해?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가 한 덩어리를 쓰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명구라고 하자. 전명구는 무슨 역할을 해?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해.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오브 다음에 명사가 쓰이면 얘는 거의 대부분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브 밸류는 이것도 아예 외워버려. 거의 대부분 비동사 다음에 나와. 그러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밸류 오브이 되는 거야. 그래서 art can be valuable. 예술은 가치 있을 수 있다. 가 되는 거야. 누구에게? 전체적으로 세계 특정 그룹에게 또는 개인에게 가치 있을 수 있다. 됩니까? Finally, the concept of value can refer to monetary worth or to various intangible kinds of significance. 조작이 냄새가 나잖아. 야, 이거 관계사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연기할 것 같으니까 태연이가 해서 들어. 태연이가 해석하면 너는 다음 집은 네가 다 하는 거야. 아니 저 몰라요. 이렇게 닥쳐. 마침내 가치에 대한 개념은 equal to 지시 아닌데 언급될 수 있다. 어? 뭐지? 언급할 수 있다. 돈, 아 화폐의 가치나 다양한 만질 수 없는 종류의 중요성으로 언급될 수 있다. 언급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잘했죠. 얘는 뭐에 걸리는 것이 to에 걸리는 거지. refer to에 걸리는 거고. 또 명사를 꾸며주는 kind of significance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심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intangible, tangible 알아야지. tangible 뭐야? 만질 수 있는데 intangible 만질 수 없으니까 추상적인. 그래서 전성민 뽀록이 됐다. 저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 저기 엄마 다음부터 애착하게 다다로 공감대 형사님 애를 피좀 봐가지고 그게 말이냐. 자, with so many scenarios of value assessment possible,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develop a meaningful system of deciding art value. 얘는 중요한 게 요거 미드 때문에. 여기서 미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질문인 거야. 맞아? 위대했대. 아 일단 뭐뭐 함께 내가 써줄게. 뭐뭐를 가지고.
어, 그렇지. 원머를 가지고. 원머를 설. 잠깐만, 원머 쓸게. 원머 들어 또. 원머 하면서. 어, 원머 하면서. 원머 한 채로. 동시동사 가정법에서는 얘가 이거의 반대말이야. 이거의 반대말인데 가정법이라고.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됐어? 다 알아둬야 돼. 써봐야겠다. 조기사는 의로야, 의로. 세 번째, 가지고란 뜻을 쓴 거야. 얘 때문에 질문 난 거야. 사실 미드 때문에 질문 난 게 아니라 파서블 때문에 질문 난 거거든, 얘. 아니, 파서블은 얘가 어세스먼트를 꾸며주거든? 근데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지금 어디 위치해 있어? 뒤에 위치해 있지. 얘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앞에 넣을 데가 없어. Possible value assessment로 쓰어도 되거든? 근데 그러면 가능한 가치인지 가능한 가치 평가인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뒤로 돌린 거야. 해석이 되는 거야. 가능한 가치 평가에 매우 많은 시나리오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는 직역이고 의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렇게나 많은 그러한 방법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있음에도 극도로 어렵다. 그냥 뭐. 예? 다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방법이 가능. 근데 여기서 안 돼. 가능한 것으로 이게 의로밖에 안 되는 거여서.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렇게나 가능한 많은 방법을 가지고서도 요걸 하는 것이 그렇게나 극도로 어렵다. 그냥 됐을 것 같고. 뭐가 어렵다는 거야? 예술의 가치를 결정하는 의미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그렇게나 방법이 많은데도. 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일인데? 네, 아닙니다. 다시 요 possible의 위치는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possible value assessment인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없을 때 한 단어라도 명사 뒤로 돌릴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볼 텐데. 이걸 involved people로 쓰지 않아. People involved. 연관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거든.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도 앞에 있는 명사로 꾸며주는 거야. 오케이? 가능한 편입니다. 우리 뭘 할 수 있어 여기? 후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다시 요 위드가 해서 되게 어렵지? 아무리 이렇게 알려준다 하더라도 위드의 뜻이 네 가지로만 정의되진 않아. 원래 위드의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뜻만 50가지가 넘어.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야. 저기 위치 있으면 해석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위치 이즈로 생각된 거지. 오 좋아. 가능한 가치 평가의 많은 방법이 방법으로도 진행된 방법으로도 됐을 것 같고. 그다음 consider this example. In 2006, a client portrait sold for $135 million. Was it worth it? You might not think so, but the owner obviously did, and hopefully still does. 여기에 did가 가리키는 말이 뭐야? 그랬어. 그랬다는 데는 한 거잖아. 어, think. Think. Thought인 거야. Thought. 얘는 뭐야? Think. Okay. One man is so valuable to him. His composition, his history, the fact that it would look perfect above his yellow couch. 요거. 이건 옐로 카우치를 물어보면 안 되고 옐로 카우치 말고 요 어버브를 물어봤어요. 해석.
승철이. 퍼펙트, 완벽한. 얘는 문장이 아니야, 얘가. 얘는 문장이 아니잖아. 뭐뭐한 사실? 이렇게 되는 거, 뭐뭐한 사실? 근데 동격인데 수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 그럼 봐야지. 무조건 꾸며주듯이 수식어로 해석하면 하는 건 맞는데 얘가 동격의 접속사 되신지 관계사인지를 봐야 돼, 그게. 근데 봤더니 이 형식 완벽한 문장이네? 그러니까 이거 동격이 되신 거야. 더 팩트 대시 항상 동격이 되신 거 아닌 거야. 지금 태영이가 말한 것처럼 뒤에가 완벽한 문장인지 꼭 판단을 해봐야 돼. 오케이? 네가 해줄게. 네. 그 사실은 뭐였냐면 아니 사실? 어떤 사실? 사실 그것이 그 노란 소파를 넘어서 완벽하게 보일 수 있어. 나는 사실? 그렇지. 지금 의형을 좀 넣었지. 있었다는 말은 없지만 사실 어떤 사실? 그 클림트의 작품 얘기하는 거야. 클림트의 초상화. 그 클림트의 초상화가 완벽해 보인다는 사실? 어디에서? 어디에서? 그의 노란색 소파 위에서인데 이 소파 위에 앉아 있다는 얘기야. 이걸 온으로 써도 돼. 온. 오케이. 다시. 내가 이 초상화가 뭔지 모르는데 분명히 초상화가 소파 위에 앉아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린 걸 거야. 그래서 사실 어떤 사실? 그 크림치의 초상화가 완벽해 보인다는 사실 어디에서? 어디 위에서? 그의 노란색 소파 위에서. 소파 위에 앉아 있다는 얘기야. 어부분을 온 말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뭐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뛰어넘어서라는 의미가 있어. 하지만 얘는 뛰어넘어서라는 의미로 쓸 수는 없는데. 왜요? 네가 말한 것은 이거잖아. 그게 노란색 소파보다 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말고 그러니까 단순히 저 노란색 소파를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볼 수 있어. 이렇게 시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거를. 근데 그런 의미가 있긴 있어. 왜냐면 저게 어버브는 원래 어떤 차이점이냐면 위치로 보자면 이게 온이고 이렇게 바로 위에는 업이야. 그리고 바로 직선 위가 아닌 이런 데 있는 것을 우리가 어버브라고 하고 비욘드는 저 위에 있는 걸 비욘드라 하고 이걸 통과하는 걸 오버라고 하거든 이렇게. 전시성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대충 이런 게 있다고 보면 되는데 오버브에는 그런 뜻이 있어. 근데 뭔가를 초월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여기선 그런 의미를 해석할 것 같지는 않아. 아 되는데 여기서 만나. 그런 의미가 있어 오버브가. 좋아, 좋은 질문이고. 그런 의미는. 자 그다음 33번. 33번 첫 번째 줄은 잠깐만 왜 이래 이거 33번 왜 나온 거야? 그 뒤에 문장이랑 이렇게 뒤에 있는 문장이 너무나 있어요? 관련이 많은데? 아 근데 뜬금없이 해석이 좀 이상했어. 뜬금없이 아닌데 저 첫 번째 문장이 없으면 오히려 어려울 텐데 문제 풀 때? 근데 저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럼 질문은 서윤이 요걸 좀 해, 요거랑 요거의 문장의 연관성이 좀 안 느껴진다는 얘기거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다시 해볼게요. 설립. 제가요? 그럼 건강한 건강한 것은 필수적이다 이 웰빙 웰빙 잠깐 그 모든
생명이나 인간의 웰빙을 위해 이 건강은 필수. 아, 요만큼 빼먹으면 되고. 여기서 의식하는 것이 레이지야. 이 양이라는 뜻이야. 게으름의 건강한 양이 필수적이야. 인간과 생물의 건강한 거야. 행복. 어느 정도 게을러야 건강한 거야. 아니 어느 정도 게을러야 행복한 거야.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의미가 또 떨어지. 아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레이지라는 단어는 그 단어 안에 부정적인 함축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 게으른 것도 적절하게 건강한 양이 있으면 그게 모든 생물의 행복에 필수적이야. 게을러야 돼. 이런 말이지. 주제는 이겁니다. 또 해석하는 문장. 저 세 번째 주부터 8번째 주에까지 여기까지? 네. 주제는 확실히 정리됐지. 게을러 행복해 어느 정도는 이런 거지. 또 4 똑같아. 어디 있어? 아 요거 요거? 맞네 맞네. 또 진짜? 진짜. 아, 앞으로 너한테 먼저 물어봐야겠어. 아, 진짜 지금 알았어. 아, 그 믿음이 안 되지. 자, four different needs, wants and desires. Are it being to strive for something? A counterbalancing force needs to exist to bring them to rest after important needs are achieved. 이게 왜? 해석은 그러면 태영이만 없네. 태영이가 4에서 뭘 하실게요? 어차피 전진하니까 안 할게요. 그 접속사인데요? 아 접속사예요? 4에서 뭐뭐처럼? 왜냐하면? 왜냐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필요 원함 그리고 욕구는 승부한다. 각각의 존재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그 애쓰는 거지. 오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얘는 지금 얼지라는 말을 일단 알아야지. 얼지가 요 접속사 절 속에서의 동사야. 얘가 동사입니다. urge a to 동사원형은 a가 뭐뭐 하도록 원래는 권고하다는 뜻이야. 권고하다. 근데 권고하다는 말이 좀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해도 돼. 또는 뭐뭐 하도록 자극하다라고 해석해도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잘했지. 빙의 존재라는 뜻이 있다는 거 우리 여러 번 강조했었지. 존재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지.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요. 왜냐하면 다른 필요성, 다른 욕구, 다른 원함, 다른 욕구들이 각각의 존재로 하여금 뭔가를 위해 애쓰도록 자극을 할 것이기 때문에 counterbalancing force, 균형을 맞추는 힘이 뭐를 필요로 한다? 존재할 필요가 있다. 뭐할 존재? 그들을 신으로 데려가기 위해 존재할 필요가 있다. 뭐한 이후에? 중요한 욕구가 성취된 이후에.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얘는 지금 게으름과 뭐를 동의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뭔가 성취된 다음에 쉬는 것을 같은 단어로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됐나요? Otherwise, all beings might use up every bit of their energy in pursuit of both necessary, unnecessary objectives and become spent and vulnerable. 얘는 구조 어렵지 않아. 전혀 구조 어렵지 않지? 그럼 단어 문제인 거야, 단어 문제. 모든 존재, 존재를 해석해야 되고. In pursuit of는 뭐야? 뭔가를 추구하여, 뭔가를 쫓아.
됐죠? 해석을 시켜보겠습니다. 불나라면 취약한 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사원이 아니 옆에 있는 성민이랍니다. 모든 존재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조금씩 끝까지 해주세요. 그래, 에너지 필수적이고 불필요한 물체와 물체를 추구하고 둘 다 추구하는 야 무슨 애취하면 이제 해지 말해 제가 할게요. 제가 이거 지금 구조가 보이는데 단어를 너무 모르세요. 아저씨가 썼는데 이건 물체라는 뜻이 없는데요. 네. 너 혹시 오브젝트만 찾고 아 물체겠다 싶어서 쓴 거니? 그런 거 같아요. 닥쳐. 목적이라는 뜻이야. 목적. 아더와이즈라는 아더와이즈.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존재는 다 써버릴지 모른다. 뭐를? 모든 조각의 그들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는 거야. 에너지를 뭘 추구하는데? 필수적이거나 불필요한 목적을 추구하는데 모든 조각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온갖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그리고 이게 걸리는 거지. 그 모든 존재들은 스펜트는 외워놔. 수동태가 아니야. 힘이 빠지는 뜻이야. 힘이 빠지고 취약해진다. 에너지를 다 써버렸으니까. 그래서 쳐라 이런 거죠. 그날. For example, imagine the situation in which an animal is so exhausted because of needless activities that it lacks the energy to escape the danger of being eaten. To use another example, imagine all the large cats trying to kill every animal within their reach because they are instinctively driven and physically capable of doing so. The same needless effort could also plague humans, and the instinct to be lazy, blank, and brings a countering rest to all beings. 마지막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이해됐나? 답이 뭔데? 답은 이거 골라봐요. 답은 고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얘는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학생들한테 압도적인 많은 배경식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냈다? 이거는 좀 되게 좋은 질문이 아니라 생각해. 이거는 배경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회심리학에 대한 배경식이 필요한데 좀 알아도 그 사회심리학자 중에 데니어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 때문에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직관과 이성 중에 거의 대부분은 난 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증명했지. 구라치지 마. 니네 다 직관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실험들을 막 다 증명한 사람이거든.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얘네들한테 실험을 시켜. 어떤 실험을 시켰냐면 니네 앞으로 농구 연습할 거야. 그래서는 농구공을 바운드 패스로 이렇게 막 보내는 연습을 시켜. 졸라 빨리 시켜. 몇 분 만에 몇 개씩 해야 돼. 바운드 패스를. 여기서 온갖 여기에 다 집중하게. 그래서 이런 애들 막 여러 명 있어. 여러 명 있어. 근데 한참 이렇게 이 농구 연습을 하고 있는 동안 고릴라 분장을 했어. 이렇게 막. 고릴라 분장을 하고 이거 막 왔다 갔다 그래. 여기서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끝났어. 그 다음에 물어봐. 니네 농구 열심히 했어? 네. 야, 아까 고릴라 못 봤냐? 고릴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농구 연습을 했는데 여기서 고릴라가 지나간 걸 한 명이 못 본 게 아니라 비율적으로 너무나 적은 사람만 봤어. 대부분이 못 봤다는 거야. 왜요? 그걸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은 거야. 고릴라. 이렇게. 자. 질문. 없으면 다시 친다. 좋아요. 질문이 많은 게 좋은 거죠? 전체 질문.
빨리 빨리 말해. 세미지 필지. 뭐? 세미지 필지? 가정이야. 가정. 아. 가정. 첫째 줄 빼고 전체적인. 알았어. 첫째 줄 네가 해. Experts are in a sense trained to see patterns that fit their well-established expectations, but perceiving the world through the lens of expectation, however reasonable, can backfire. 상훈이 나요. 어떤 의미에서? 뭐 좋아.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는 준비된다. 그래서 준비한다. 준비된다. 뭘 준비가 돼? 패턴을 발휘. 패턴은 반복적인 규칙적인 형식 같은 우리 패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가들은 특정한 규칙적인 패턴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패턴? 그들이 자리를 확실히 잡은 expectation. 기대. 기대에 딱 들어맞는 그런 규칙을 보는 준비가 되어 있다. 오케이? 하지만 태영이가 해. 하지만 하지만 perceive가 봤단 말? 인식하다. 아, 인식하다. 그 세상을 기대의 길이로 기대의 길이를 인식? 다시 봐봐. 이거. 이건 지금 너 나는 렌즈로 썼는데 넌 지금 랭스를 읽고 있잖아. 렌즈? 아 기대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그러나. 그러나 또 그러나를 있어. 아아 그 강조인가? 아 하지만 아니다. 안 써줘 이제. 어떠라고? 복합공인 냄새.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아무리 합리적일지라도 그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좋아요. however 다음에 쉼표가 찍혀 있을 때만 그러나 however 다음에 쉼표가 안 찍혀 있으면 절대로 그러나를 쓰면 안 돼. 얼마나 어떻게 뭐뭐 하던지 계속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우리 상훈이가 전체 질문을 했으니까 상훈이는 이제 쉬시면 되겠고요. just as people counting basketball passes often fail. 아니 누가 상훈 찾았잖아. often fail to notice an unexpected gorilla. Experts can miss a gorilla if it is unusual, unexpected, or rare underlying cause of panic. 순철? 그런데요? 네. 왠지 첸? 농구 패스를 하는 사람들은 자주 실패한다. 주목하는 것에 기대하지 않을 고릴라를 주목하는 것에 자주 실패한다. 누군가는 붙일 수 있다. 고릴라를. 그것이 만약 그 일반적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왜요? 희귀한? 드문? 언덕 근본적인 근본적인 패턴의 패턴의 근본적인 여기서 이제 내용이 지금 내용이 일치가 안 돼서 지금 뭐 어떠한 단어를 고를까 고민하는 거야. Just as. Just as는 뭐뭐처럼 뭐뭐처럼 맞는데 어떻게 했어? 마찬가지로 뭐뭐와 마찬가지로 해석해 주는 게 훨씬 나아. 오케이? 뭐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해석되게 잘했잖아. 여기서의 다운표 치고 이 고릴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고릴라야. 농구 패스를 세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고릴라를 알아차리는데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도 고릴라를 놓칠 수 있다. 고릴라는 뭐야? 예상치 못한 뭔가를 놓칠 수 있다는 거야. 만일 그것이 그 고릴라가 평범하지 않고 기대치 않거나 희귀한 아주 드문 어떠한 패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놓치기 쉽다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고릴라는 실험했을 때는 별거 아닌 존재이지만 만약 이 고릴라가 되게 중요한 거였다 못할 거야. 근데 이것도 놓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this can be an issue when doctors move from practicing in hospital during their residencies and fellowships to practicing privately, especially if they go into family practice or internal medicine in a more suburban area. 성민. 이것은 이슈가 될 수 있다. 의사들이 좀지 아니다. 아니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돼? 캔비가 동사인데 여기서 잘 봤지? 근데 이게 또 동사잖아. 뭘 봐야 돼? From에서 to를 봤어야지. From에서 to. 여 의사가 여기에서 여기로 옮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응? 특히 만일 이 새끼가 이렇게 하면 뭐지? 봐봐. Practice는 연습하다는 뜻도 있거든? 하지만 practice가 의사랑 같이 나오잖아? 그럼 실행하다. 의사의 업무를 하다는 뜻이 있어. 오케이? 활동하고 이렇게 개업하다는 뜻이 있거든. 의사가 개업할 때 practice란 말을 써. 오케이? 그래서 난 수행하다고 해서 할게.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의사들이 옮길 때 어디에서 어디로? 병원에서 업무를 하는 것에서 뭐 동안? 우리 의사가 뭐야? 레지던트하고 펠로우십 있다고 들어왔어? 들어왔어?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십 알아? 뭔데? 그 과정이죠. 무슨 과정? 뭐가 문제야? 인턴이 제일 먼저죠. 제일 마지막이 뭐야? 마지막이요? 그거 치프. 아 펠로우십? 그게 마지막이야? 인턴을 알려주는 거고 니네 레지던트라고 하자. 레지던트 의사 왜 레지던트 말 쓰는 줄 알아? 레지던트의 원래 뜻이 뭐야? 아, 그 잠 못 자고 거기 병원에서 수습해야 돼. 거주자는 뜻이잖아, 레지던트가. 거기 진짜 살거든, 얘네가. 한 3년 정도? 2년이에요. 2년. 2년 정도 집구석에 못 가. 그래서 레지던트 할 때 가출한 애들이 진짜 많아. 내 친구 애들 보면 너 웬일이냐? 술자리 다 나오고? 나 가출했어. 가출했다가 병원 뛰쳐나갔다니. 그래서 레지던트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펠로우십은 진짜 동료를 인정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 뭐 얘기하는 거야? 종합병원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기간과 펠로우십 기간 동안에 병원에서 업무를 하는 것에서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의사가 옮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특히 걔네들이 가정의학이나 내과로 간다면 어디에? 좀 더 교외 지역에. 오케이? 왜? 대학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아니 감지원에 다가 대학병원 가는 사람 없어. 요즘에 8% 다가 대학병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근데 병원 가봐. 이 동네병원 가봐. 그럼 다 감기야! 다 8%대! 오케이? 그런 거야. 다르잖아. 이제. The frequencies of disease doctors encounter in an urban teaching hospital differ greatly from those in suburban medical offices. So, doctors, in order to maintain an expert level of diagnostic skill, 답을 넣어서 해석을 한다. 누가? 질문하지 않은 사람. 유경. 질병의 빈번성. 빈번성이 뭐냐면 의사가 마주하는 거. 도시에 가르치는 병원에서 야 이런 거 좀 찾아봐야지. 야 가르치는 병원이 어떤 병원이야? 세상에 가르치는 병원이 있어? 그렇죠. 그게 대학병원이야. 대학병원. 이게 대학병원. 아. 도시의 대학병원에서 가르치는 대학병원이라 써놓고 아 나 안다 써갖고 왔으면 진짜 게으른 거야. 도시의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만나게 되는 질병의 빈도수 달라. 엄청나게. 누구랑 달라? 그 those in a suburban medical offices, 그 교외지에 있는 병원, medical office가 병원이야. 병원에 있는 질병과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 새끼들 뭐, 네가 의사 놈들은 뭐였는데? 그래서 의사들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해야만 한다. 파악? 위치를 파악이란 거야? 재조정하다는 뜻이야. 그들의 패턴의 인식을 재조정해야만 한다. 뭐하기 위해서? 어디에? 새로운 환경에. 뭐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기술의 전문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맞게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야 돼. 오케이? 됐을 것 같고 좀 쉬었다가 36번, 39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6번의 내용 일단 질문부터 10번 마지막 10번 마지막 줄? 이거 빅게임? 네. 또? 없어? 좋아 물어보세요 내용 승철 전체 내용이 뭐야? 사장감 빨리 죽여야 된다 거기에 살을 더 붙여야 돼 성민 그 처음에는 운동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해서 부상만 입어서 제일 제가 위험해졌대요 더 붙여야 돼 상원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부상당한 친구가 그 전에 하나 더 나와야 돼 무기가 어 원시 무기는 원시적이어서 죽이지 못하고 피해만 줘서 오히려 사냥꾼이 더 위험해지니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것보다 사냥한 다음에 빨리 죽여버리는 거였다 내용이 느와르야 느와르 내용이 느와르지 내용이 건달 자 감정이 맨 마지막 문장 빼놓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시켜봐서 못하면 이거 해석 쓰기 시킬 거야 아 저 그 엔드 엔드부터 헌팅까지 뭐야 왜 누구 이거 엔드 엔드부터 헌팅까지 나도 아, 어, 지금 나올 만한 또 없어? 그러면 딴딴딴 We see that weapons used by primitive peoples for hunting were also primitive, and they lacked the power to bring immediate demise to their target. Instead. The hunted animals would only be injured and would have to be manhandled and subdued. 그죠? A big game. Even when injured, has a great deal of raw power and can still inflict serious injuries upon or even kill the hunter trying to subdue it. 성민 보시. 빅게임부터요? 네. 거짓말을 못해요. 반문하면 뭐라고 반문하면? 큰 게임에서. 그거 봐, 내가 큰 게임은 나올 줄 알았어. 이 게임이 아니잖아. 게임 아니고. 야, 백날 읽어봐라. 그 뭐냐? 큰 게임이 갑자기 엄청난 원초적인 힘을 발휘하냐? 어떤 게임이 발휘하냐 힘을? 먹이란 뜻이야, 먹이. 큰 먹이. 게임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큰 먹이. 심지어 부상당했을 때조차도 큰 먹이는 has 갖고 있다. 얼마 뭘 갖고 있어? 엄청난 양의 원초적인 힘을 갖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여전히 can conflict serious injuries. conflict도 아니고 inflict 하면 injury를 쓰면 해를 입히다 입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큰 먹이는 여전히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누구한테? 여기 upon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말을 찾을 수 있어야지 누구한테? 얘한테 얘한테 또 있는 거야 누구? 그것을 굴복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냥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 got it? 그러면 저 헌터를 저 끝까지가 킬 말고 킬 뒤에다 쓴 다음에 킬 다음에 안 쓰는 거지. 안 쓰면 안 되는 거지. 다 여기도 반복되는가 얘는 뺀 거야. 그래서 뭘 연구한 거야? 오하는 거를 평균 연구하는 거지. 이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앤 킬러. 난 그녀를 좋아하고 그녀를 죽인다 이런 뜻이야. 이게 원래 허가 있어야 되는데 반복되니까 얘를 뺀 거라고. 난 그녀를 좋아해서 죽였어 이런. 어쨌든 그런 거야. 어쨌든 그래서 왜 너 때문에 그렇잖아. 신세계 얘기하니까 이런 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그래서 upon 다음에 the hunter trying to subdue it. 얘가 여기 있는 거야. 아, 미안해. 이거는 이상훈이 아까 쉬는 시간에 신세계 얘기를 해가지고. 신세계 봤나? 신세계? 봤어? 신세계 봤어? 신세계? 저 로맨스 없는 봤다. 저 신세계 봤어? 신세계 봤다. 신세계 무슨 말인가? 신세계, 신세계 나와. 아니잖아요. 겐타도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어, 나도 뭐, 점점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그랬어요. 합시다. 자, we sometimes see documentaries present on TV television. For example, how even seriously injured the water buffalo can kill some of the lions attacking them. 따라서, quickly killing the injured animal becomes so important for the safety of the hunter. And 그리고 makes the element of power crucial in the sports of hunting. 네가 나중에 성진 여기에 있는 앤드의 주어가 뭐야? 주어 뭐가? 뭐가부터 들어야 돼? 뭐가? 동물. 그래서 동물들이 힘의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만드는 거지. 부상당한 동물이 있는 거지. 그런 거냐? 물어보는 거. 나 물어보는 거다? 네. 아니? 킬링, quickly killing the injured animal이 주어가 얘가 주어가지. 그런 의미더라고. 그래서 빨리 다친 동물을 죽이는 것이 힘의 요소를 되게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어디에서? 사냥이 아닌 스포츠에서. 요새 스포츠는 그냥 스포츠인데 그냥 스포츠야. 사냥이라는 일에서 이런 거지. 근데 프라이밍 주된 기본적인 체구인데요. 왜 프라이메이트는 초기에밖에 없어요? 어? 질문 좋네. 체구에는 안 돼요. 이거는 프리미 요 접두사를 좀 알아요. 접두사를. 프라임이 으뜸 있지. 그래서 옵티머스 프라임도 있잖아. 근데 얘는 프라임이 원래는 처음의 초기의라는 접두어야. 뜻 자체가. 그래서 무리해서 제일 앞에 있고 제일 처음 했으니까 으뜸이라는 뜻이 파생이 된 거야. 프리미티브는 뭐의 앞에 있는, 뭐의 맨 앞에 있는 것도 그냥 초기에라는 의미가 확산돼서 프리미티브가 원시적이라는 뜻인 거야. 공통점은 뭐다? 처음, 맨 앞에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 프라이머리는 뭐야? 얘가 얘는 이제 여러 개들 중에서 가장 처음 했으니까 주요한이라는 뜻이 됐고, 이렇게 됐죠. 30. 39번. 내용을 어? 어디야? waste? 무슨냐? wait. 아, 기다리라고. 아, 그럼 지난 거야. 미안. 자, 39번 질문. 응? 또 없어? 모르겠어. 성민, 전체적으로 나 이거 없겠어. 아, 어제
집까지 드리고 앉으셨어요. 한 시에 드리고 앉으셨어요. 아, 그건 12시야? 12시야? 자상하는 거 있어. 아, 나 이상은 진짜 되게 대박인 것 같아. 되게 얌전하게 얘기하는데 닦아요. 닦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사원이 해줬어. 누군 2시까지 하는데. 근데 2시까지 얘기하려고 해서 사원이가 2시까지 얘기해가지고 하다간 뭐라고 하지 않나? 하다간 2시까지 하다간 얘기하지 않았어? 타다간 타다간 이라고 했어. 아, 내가 타다간 이름을 내가 듣기 싫은데 부린 거야? 내 귓구녕이 문제네. 내 형, 이 형 무슨 형이야 이거? 불안한 길을 통제하기. 어? 좀 더 설명해 안 해. 얘는 불안한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물론 예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클래식 피어이랑 서영. 아니 왜요? 아니 맞아요, 맞잖아요. 아니야. 저거 두 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데? 그 차이 뭐? 그 차이 뭐? 두 개의 예시. 그러니까 아씨 이러는. 아씨? 아씨 막? 어. 아니 바로 안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나 떨어지시겠어요? 사연! 방법을 말합니다. 아, 통제하는 방법. 그리고. 뭘 통제하는 방법인지. 아니, 두려움을 각각 통제하는 방법이 다르다. 아니야. 맞아. 아니야. 사연! 개가 주인을 잡아먹을 마도밖에 안 합니다. 자기 밥그릇을 지키 안 했냐? 여기에 개의 공격성은 두 가지야. 여기에 뭐지? 두려움, 무서움도? 그 두려워서 공격하는 fear aggression 있고 dominance aggression은 뭔가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공격할 때 dominance aggression이라고 말하고 그럼 그 예시는 뭐야 예시? 밥그릇. 그 밥그릇은 fear aggression이겠어? dominance aggression이겠어? fear. fear야? 네. 피한 잔 보자. 자, the difference between class fear aggression and dominance aggression is that a fear aggressive dog just wants to get away, but a dominance aggressive dog is anxious about its control over resources, food, toys, sleeping spot, or behaviors running off leash, getting up on the bed, etc. 자, 태어났어요. 아, 그 차이. 클래식 피어 어그레션이랑 도미넌스 어그레션의 차이는 뭐냐면 그 두려움이 집합된 개는 단지 도망가길 원하지만 그 도미넌스 어그레시브 개는 굉장히 흥분해 있어. 요 뭐에 대해서 그의 그 통제 그 원천에 대한 통제인데 그 예를 원천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인데 원천으로는 근데 가만하지 마, 잠깐만. 전형적인 했으면 전형적인. 전형적인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공격이라는 뜻이야, 공격.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것과 지배를 위해 공격하는 것의 차이는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강아지는 단지 도망가기를 원하지만 뭔가 지배를 위해 공격하는 강아지는 뭐뭐에 대해서 근심 걱정한다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그의 통제에 대해서. 뭐에 대한 원천. 즉 음식, 장난감, 잠자는 자리 또는 그 개끈을 리시라고 하거든. 개끈을 벗어던지고 달아나기 getting on the bed 그래서 뭐 침대에서 일어나기 뭐 하여튼 그러한 행동들에 대한 자신의 통제에 대해서 불안하기 불안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dominance aggression에 대한 글을 읽고 있는 거야. 밥그릇은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야. 지 밥그릇 뺏길까봐 어리는 거죠. 밥그릇을 지킨다가 dominance aggression입니다. The reason that he doesn't want to run away isn't that he fearless or dominant, but that running away won't solve this problem. 그래서 여기서 멀쩡 이거 잘못 찾으면 아마 오답으로 1번 고른 애들도 있을 거야. 1번 한 사람 손 들어봐. 그치? 1번을 잘 봤어야 되는 것이 요걸 잘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소재는 뭔 거야 지금?
1번 문장은 아 우리 지금 도미넌스 어그레시브에 대한 얘기 할 거야. 그래서 요걸 뽑아내지 못하면 뜬금없는 얘기가 되거든. 예. 그가 도망가기를 원치 않는 이유는 그가 두려움이 없거나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가 뜬금이 없어 보여. 앞에 무슨 밥그릇이라도 나와야 뭔가 연계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도망가지 않는 이유, 도미넌스 어그레시브한 개들이 도망가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의 문제를 무력해 되는 거예요. 저기. 근데 그래서 연계성을 찾아야 돼. 못 찾으면 1번으로 골라. 나 그래서 얘가 이걸 들어가지. 예를 들어, if a dog gets anxious when he touches football, he's not going to feel better if he runs away and let you take away his ball football. The only thing that will make him feel better is for you to stop touching his football. 그래서 그 강아지를 잠재울 수 있는, 그 강아지를 얌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밥그릇에 손을 안 대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질문 나왔지? 이거 이제 시켜보겠습니다. That's why he grows. To get you to go away. Leave his football alone. 이거 해석. 지금 한 번 해석해.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멍한 이유다. 오. 짖는. 그럴 리 안 됐다. 그르르 거리죠. 아까 누가 했었잖아. 그걸 으르렁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다. 근데 뭐 아까 그 뭐지 오리지널 버전 한번 보여줘. 카카예요. 너도 그것이 그가 하는 이유다. 그렇지 으르렁거리라는 뜻이야. 존나 귀여워. 자 그다음 to get you to go away. 여기서 중요한 건 get이란 말에 뭐가 있다는 거야. get이란 말에 사역이 의미가 있어. 자, 사역동사 여러분들 많이 안단 말이야. 사역동사 뭐 할지더라? make, have, let 그리고 get이 있어. 똑같아. 의미가 완전 똑같아. 근데 쓰이는 게 달라. 얘는 목적어 다 똑같어. 근데 얘는 뭘 써? 동사원형을 쓰지. 얘는 초동사원형을 쓰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에서 본 걸 아는 것 뿐이야. 다 시키라는 뜻이 있어. 얘는 어떻게 돼? 네가 가버리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가버리게 하는 것. 그리고 네가 가서 그의 먹이 그릇을 alone 남겨두도록 시키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이것도 yes 그래. He's protecting his thing. 지금 그는 그의 것을 보호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it's not because he's dominant or and wants control of you. 그것은 뭐 때문이 아니야? 그가 지배적이거나 너에 대해서 통제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야. 그는 지금 anxious,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뺏길까 봐 이런 거죠. 됐습니다. 거의 뭔데요? 골라 이거. 3번? 2번, 2번. 이거 남이야. 자, 됐죠? 네. 스케줄 하시고.